주부 A씨는 최근까지만 해도 160cm가량의 키에 90kg의 체중을 가진 고도비만 환자였는데요. 고도비만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의 합병증이 있던 A씨는 5년 전엔 뇌출혈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만 대사 수술을 받고 한 달 만에 15kg이 감량되면서 혈당이 조절되고 혈압약은 반으로 줄이는 등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만 체형에서 당뇨병 등의 대사 질환이 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복부 지방은 에너지 대사를 교란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대사 이상과 만성 염증은 체력 저하나 식욕 증가로 이어지곤 하므로 악순환이 쉽게 발생합니다. 고도비만은 지방, 염증, 식욕의 악순환에 더해서 코골이나 관절통, 사회활동 위축 등의 추가 요인이 동반되므로 대사 질환의 발생과 악화가 흔합니다. 즉, 고도비만 상태에서는 대사 질환이 더 쉽게 발생하고 일단 발생하면 악화되기 쉽습니다. 비만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면 본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요. 비만의 정도가 심해지고 지속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뇨병, 지방간, 고혈압뿐만 아니라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사질환의 관리 원칙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워서 이미 익숙한 내용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있는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휴식,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이죠.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고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도비만 환자는 기본 수칙을 지키기 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코골이 등으로 잠을 설치기 마련이고 운동하려면 관절이 걱정이고 식탐을 제어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고도비만 상태에선 악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초반엔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면 이후에는 의료진의 도움은 최소화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고도비만의 치료는 내분비내과와 외과, 가정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의 전문의를 통한 빈틈없는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환자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선택할 때 협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의료기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체를 보호하면서 꾸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리 항목에는 음식, 운동, 관절 등의 조직 손상, 수면, 대사 균형, 심리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단숨에 핵심적인 약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보통 입체적인 퍼즐을 풀어내는데 반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반년 이상 꾸준히 노력하고 약물로 보조해도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외과 수술 등 강력한 치료법도 고려합니다. 비만 치료에는 식이, 운동, 행동, 복합, 약물, 수술요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비만의 경우 수술 이외의 요법은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2년 이내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따라서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한 세계적 학회에서는 고도비만 환자의 유일한 치료법으로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면 보통 초과 체중의 50에서 80% 감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연구별로 호전율의 차이는 있으나 2형 당뇨병,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지방간 등 대부분 질환이 나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제곱미터당 40kg 이상인 환자 또는 동반 질환을 가진 체질량 지수 제곱미터당 35kg 이상인 환자가 과거 수술 적응증 기준인데 최근에는 체질량 지수가 더 낮은 환자군으로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인에서는 서양인보다 더 낮은 체질량 지수에서 수술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 전에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내분비 질환이 있는지 검사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고도비만에 합병되는 다양한 동반 질환의 검사와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해 심혈관계, 호흡계, 내분비 등 여러 계통의 검사 및 진찰도 받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위 소매 절제술, 루아이 위 우회술, 조절형 위 밴드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위 소매 절제술이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며
조절형 위 밴드술은 과거에 많이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장기적인 효과 등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로 치료를 받더라도 수술 후 환자의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는데요. 수술은 환자의 체중 감량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를 해결해 주는 것이므로 수술 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 고도 비만 환자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것은 맞지만 수술을 받는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다각적으로 필요하며 이런 이유로 수술을 하는 외과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각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 후 식사 습관 및 방법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며 전문적인 영양사를 통한 지속적인 영양 상담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당뇨병도 비만 대사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당뇨병의 95%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의 치료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비만 환자에서 수술 후 체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뇨가 호전된다고 알려졌었는데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서 비만이 동반되지 않은 이른바 마른 당뇨 환자에서도 비만 대사 수술이 당뇨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인에서는 서양인에 비해 체질량 지수가 더 낮은 당뇨 환자에서 비만 대사 수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치료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비만 대사 수술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2018년 11월부터 비만 대사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이 국가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병적 고도비만에 대한 보건비용 지출 증가 및 국가적 손실이 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건 관련 분야에서 병적 고도비만이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도비만 환자에서 흔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동반 질환들로 인해 막대한 보건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도 비만 환자는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그동안 높은 치료 비용으로 치료를 망설이던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도비만 수술 대상 환자의 많은 수가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울증이나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수술 후 결과가 좋지 않은데요. 이미 이러한 증상이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수술 전후 정신과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모든 질환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정답입니다. 자각 증상이 생기면 보통 한 걸음 늦은 셈이니 꾸준한 정기검진으로 질병 여부를 점검하세요. 이미 자각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치료 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만도 적정 단계를 넘어가면 혼자 해결하기 힘들어지니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고도 비만은 질병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인식을 하여야만 합니다. 아직도 비만을 단지 살이 많이 찐 상태로만 여긴다든지 또는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감추려고만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 비만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며
비만 대사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만 수술을 미용 성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비만 수술은 비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환자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